안녕하세요. 뚜게 하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지금은 아까 앞에 인트로에서 쭉 보여드렸죠. 제가 이 플로렌시아 스웨터를 막 시작했을 때 한 그림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서 찍은 영상으로 시작해봤어요. 그때 무렵에 이 스웨터 F 영상을 찍을 때 이 뜨고 있는 영상도 같이 실어봐야지 하고 찍어놨었는데 거의 두 달이 돼서 이렇게 쓰게 되네요. 여기 카페에는 곳곳에 이 사장님이나 사장님 친구분이 그리신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 그 커피를 타주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사장님하고 그 친구분들, 화가분들이신가 봐요.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작업을 하시고 또 이렇게 걸어두시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좀 즐거웠고요. 또 다음에는 뜨개하러 오기도 좋지만 왜냐면 지하에 주차장이 넓어서 그 건물이 되게 가기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마라탕 먹으러 주로 가는 건물인데 위에 카페가 있어서 그림 카페?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커피를 마시러 가도 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눈도 즐겁고 좋았습니다. 특히 평일 오후여가지고 뭐 3시, 4시 이럴 때라서 사람도 없어서 진짜 거의 독점하고 영상도 마음 편하게 찍었어요.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와도 되고 아니면 작은 캔버스나 수채화 이런 거를 사이즈별로 그 가격이 뭐 몇 만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캔버스랑 뭐 물감이랑 제공이 돼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약속을 하면 뭐 사장님한테 레슨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 때까지는 제가 그 펜스케치 수업을 요즘 듣고 있었는데 그 수업을 듣기 전이라서 크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냥 늘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런 선망하는 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하면서 구경만 하다 왔는데 다음에는 저도 그림 수업에서 그리고 있는 것들 들고 가서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제가 오늘 F4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플로렌시아 스웨터. 제가 별명으로 저희 함뜨에서 부르던 별칭인 피자티라고 부르는데 그 피자티를 뜨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아메리칸으로 뜨고 있죠. 한코 고무단으로 지금 바텀업이라 밑에서부터 바디 고무단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메리칸으로 뜨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겉뜨기만 무한으로 원통뜨기를 할 때 그럴 때는 컨티넨탈을 쓰기도 하는데 아직은 아메리칸이 편해서 아메리칸을 많이 씁니다. 이 옷이 바텀업인데 소매는 이미 두 쪽 아주 짧게 한 3cm 정도 되나? 5cm 총 5cm 정도 되려나? 그렇게 양쪽을 떠놓은 상태고 이제 바디 고무단을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쭉 6cm를 떠 올라간 다음부터 드디어 피자 무늬를 뜨기 시작한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스웨터예요. 제가 F 영상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따로 여기 나레이션에 넣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면실이라서 그 편물이 좀 도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뒷목 단차가 없는 도안이에요. 그런데 원작은 보시면 굉장히 크롭하면서도 몸에 딱 그 핏되는 도안인데 그 원작대로 그 핏이 나왔으면 목이 좀 답답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좀 크게 나와서 목이 좀 낙낙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뒷목 단차를 좀 줄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원작대로 마무리했음에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마이크를 잘못 달아가지고 덜그럭덜그럭 소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편물에 좀 잘 고정을 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랑 즐거운 뜨개 시간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베란다 토끼끼입니다. 맨날 오랜만이라는 말씀 너무 드려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촬영한다는 얘기, 업로드 한다는 얘기는 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런 애로. 그냥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 해두셨다가 제가 업로드하면 그때 제가 너무 불규칙하게 올리니까 업로드하면 베토 영상 올렸네 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완성한 지 정말 오래된 거를 입고 나왔어요. 이게 7월 말 맞나? 그때 완성한 거예요. 지금 거의 두달 정도 된 옷인데, F5를 찍어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게으르죠. 한 8월 초중순쯤에 한번 영상을 올리려고 찍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8월인데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여름이 다 갔나? 이러면서 되게 그 니터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고선 쭉 계속 추석 무렵까지 쌀쌀했던 것 같은데, 그때 추석 무렵에 그 흰나노 태풍이 오고 나서 갑자기 또확 더워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제 여름옷 F5를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올려야 되나 그랬거든요. 저는 왠지 철이 다 지나서 여름옷 F5를 올리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막 울실뜨개를 하고 싶은 그런 계절이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미뤄뒀어요, 사실. 그런 마음, 철이 지났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미뤄두고 제가 하고 있는 다른 거 이제 또 찍어볼 생각, 뭐 이렇다 보니까 미뤄뒀었는데, 다시 날이 더워져서 제가 또 함뜨방에서 여름부터 계속 하던 함뜨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날씨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너무 덥다 이런 얘기 하다가, 저는 F4 두 개나 지금 너무 철이 지났는데 찍는 것 같아서 민망해가지고 안 찍고 그냥 패스하고 바로 그냥 가을 옷 뜨고 있는 거좀 떠지면 진행되면 그때 찍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깝게 왜 패스하냐. 그래도 영상 찍어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냈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는 지금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 옷은 뒷북을 치는 여름 옷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에 정말 추워요. 13도, 15도 막 이러는데, 낮에는 또 더워서 햇빛이 또 가을볕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낮에는 이런 면살 인넨 옷으로 된거 입고 나가도 꽤 좋더라고요. 살랑살랑 가을바람 불고 해서. 갑자기 햇볕이 뜨거운 얘기를 하니까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이거랑 이거랑 되게 톤 차이가 별로 없어서 얘가 별로 부각되지 않는 것 같네요. 제가 코디를 잘못한 것 같아요. 더 진청을 입던지 하얀 바지를 입어야 했나 싶습니다. 지금 덕구가 갑자기 밥그릇을 가서 핥고 있는데 밥을 주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손 덜덜덜덜 밥을 주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울고 그럴 것 같아요. 잠깐 밥을 주고 올게요. 네, 덕구 밥을 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지를 갔다 오면서 그냥 갈아입었어요. 이게 그냥 고무줄 바지고, 린넨에 좀 스판이 들어간 소재라서 되게 저렴이 샀던 건데 엄청 잘 입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아까 카메라를, 아니, 그 덕후 밥줄을 잠깐 갔다 오면서 이거를 찌개를 빼려고 하니까 이게 톱니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뜯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걸지 또 이래서 휴지를 또 대야 되나 막 했는데, 지금 목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가 걸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목걸이 무게가 실리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너무 정중앙으로 가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는 반말이죠. 됐다! 된것 같아요. 여기 안 되나? 여기 살짝 걸쳐놓고, 쇄골에다가. 근데 점점 내려올 것 같아요. 아무튼, 무슨 얘기했죠? 덕구 밥은 일단 중요하니까 덕구 밥을 주고 왔습니다. 덕구는 방금 이렇게 뛰어 올라가서 지금 저 캣타워 제일 위층에 올라가 있어요.
얼굴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따가 쭉 촬영하면서 여기나 여기 옆에 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햇볕이 요즘 좋아서 낮에 그래도 입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찍어보자 싶었고, 용기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을, 요즘에 햇볕이 엄청 뜨겁고 쨍하잖아요. 그리고 구름도 거의 없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너무 요즘 하늘이 예쁘죠. 근데 갑자기 가을볕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 말 중에 어른들이 그런 말 있다면서요. 며느리, 뭐지? 딸은 봄볕에 내놓고 며느리는 가을볕에 내놓는다? 뭐 그런. 옛날에 뭐그 농사 짓고 그런 밭일 뭐 이런 거할때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그 속담 자체도 왜 이렇게 그 짓궂을까요? 똑같이 햇살이 이렇게 뜨거운 것 같아도 어쨌든 봄 햇살에 비해 가을 햇살이 훨씬 뜨겁고 막 그렇다는 거잖아. 의미인 거잖아요. 그쵸? 아, 정말 옛날에 시집살이 그런 거 마구마구 하던 시절에 생긴 말인 것 같은데, 말 자체가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그 가슴 아픈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이고 참 비유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웃기기도 한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 옷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은 자. 제가 이 저번에 여름밤 숄 떴던 이거 보여드렸었죠. 라이는 14호, 여름호. 제가 원래는 이 실을, 제가 원래는 이 실을, 그 니팅 뜨데이 린넨 코튼이고요. 그 멜론 컬러인데요. 이걸 제가 그때 매장에 직접 갔던 거 영상으로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이거를 사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여기 있는 이 표지, 마이크가 드르륵 내려왔어요. 점점 내려왔다. 그때는 이 표지에 있는 숄에 완전히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 숄을 뜨고 싶어서 그때 어떤 실을 쓰면 좋을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어쨌든 이게 여름밤 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 숄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름 실로 떠야겠다 해가지고 린넨 실 이런 걸 찾아보다가 요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 컬러가 예뻐가지고 사고 싶다 했다가 근데 거기가 매장이 대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랑은 좀 반대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가볼까? 어쨌든 그런 오프라인 매장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고 사자. 그리고 몇 탑으로 해야 될지도 감도 없고 이래가지고 가서 요거를 들고 가가지고 이 원작 게이지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여기 6합을 이게 6합일 거예요. 6합을 권장하셔가지고 6합을 사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거 스와치도 떠봤었는데 이 구멍무늬가 예쁘게 안 나는 것 같아서 그 숄에서 그래가지고 이 어떤 착 감기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여름실이 고슬고슬한 이런 린넨 코튼 같은 거는 그래서 아 이거는 티를 뜨고 그냥 다른 거 제가 샀던 그 린넨 비스코스 있잖아요. 그걸로 착 감기게 떠서 엄청 대형 숄이 됐었죠. 그 뜨개로그 20화일 거예요. 거기가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요거 제가 떠서 F5 영상이랑 마지막에는 그 날개옷처럼 막 펄럭거리면서 착샷도 올렸었는데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요 책에서 어딨나? 굉장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도안 중에 하나죠. 원래는 이 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사고 싶었고 이 표지 자체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소장 가치로 써도 사고 싶었는데 물론 제 뜨개 매거진의 첫 번째 뜨개 매거진이자 유일한 매거진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오! 오. 그런데 자러 가나 봐요. 자러. 방금 밥 먹고. 요즘에 찬바람 부니까 쟤도 여름 동안에는 입맛이 계속 없어가지고 밥을 깨작깨작거려가지고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사 여기 이 집으로 이사를 저희가 4월 마지막 주에 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사하고 얘가 제가 적응하느라고 한 한두 달또 되게 살이 빠지고 이래서 어떻게 좀잘 먹어서 다시 쪄라 쪄라 했는데 한 1,200g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쟤네한테는 1,200g은 좀큰 거니까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여름 동안에도 입맛이 없어서 잘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쟤도 엄청 먹어대는 거예요. 그저께부터 계속 밥을 달라고 해요. 먹었는데 또 먹고 먹었는데 또 먹고. 근데 그 제가 또한 번에 먹으면 소화력이 약해서 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나눠서 주는데 그저께부터는 자꾸 먹고 돌아서서 좀 있다가 또 나와서 또 달라 그러고 좀 가서 조금 자다 또 나오고 이렇게 그 육아로 치면 아기들 쭉 자는 거 통잠이라고 하잖아요. 통잠을 쭉 자줘야지 제가 개인 맘대로 막뭘 하는데 뭐 30분, 1시간 자다가 나와서 뭐 찡찡거리고 또뭐밥 먹이고 들어가면 한 1시간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찡찡거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덕구야 통잠 좀 자렴. 한 3시간, 4시간 잘수 없니? 그랬는데 지금 화장실 가서 막 화장실을 뿌시고 있어요, 지금. 좋아, 좋아. 건강하게. 건강한 거 좋은 거죠, 그죠? 암튼, 아우, 자꾸 딴 길로 빠져. 저는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제 채널 그냥 보시는 분들은. 아, 제 채널을 인사를 안 하고 시작을 했네요. 지금 갑자기 인사하는 것도 되게 웃기다. 제 채널은 뜨게 하는 채널이죠. 예, 맞습니다. 뜨게 하면서, F5 영상도 소개하고, 뜨고 있는 것들 얘기하고, 수다도 많이 떨고, 이것저것 뜨게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떠드는 그런 채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라인에서 그요숄 말고도 또제 눈을 사로잡았던 게 바로 이 플로렌시아입니다. 제가 이 책에는 어떤 도안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실려있는 그 화보 이런 부분을 제가 그책 소개 영상 19화인가? 아무튼 거기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라넝큘러스, 두 번째 라넝큘러스 그 인디핑크색 완성하면서 그 영상에서 이 책뿐만 아니라 도서 관련된 뜨개 관련된 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다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요 도안이랑 요 숄이랑에 반해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도안도 꼭 뜨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으로 함뜰을 참여하게 됐는데 우연히 어떻게 그 함뜰을 인스타에서 보고 피자 함뜨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티가 별명이 약간 이게 피자 조각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 플로렌시아 스웨터가 피자 스웨터, 피자 티라고 막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방장님이 함뜨명을 피자 함뜨라고 하고 이 숄, 여름밤 숄이나 그 피자 티, 그 플로렌시아 스웨터 이둘 중에 하나를 뜨는 걸로 목표를 하고 만드신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 숄이 뜨고 싶었는데 제가 적당한 실을 못 찾고 이걸로 스와치리니까진 떠보고 했는데 적당한 실을 못 고르고 있어서 일단 피자티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피자티를 일단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숄을 먼저 완성하고 피자티를 나중에 완성하긴 했어요. 그렇게 완성하게 됐고요. 이 원작은 원래 핏이 이렇게 좀딱 맞고 보이시죠? 그죠? 팔도 되게 모델이 보면 거의 캡소매만큼은 아니어도 되게 짧게 똑 떨어지고 핏도 딱 맞고 크롭하게 이렇게 입는 디자인이에요. 자, 뒤에도 볼까요? 자, 요 모델분이 입으신 모습. 뒷모습 봐도 되게 길이가 짧죠? 아이고, 되게 어둡다. 길이가 짧죠? 또. 이 언니가 참 예뻐요, 저는. 뭐 표지에도 이 언니 때문에 반해서 산것 같은데. 보면은 아주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도트, 그 레이스 무늬. 야노버 한그 구멍 무늬가 되게 일괄적으로, 그 규칙적으로 크기도 잘 나와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다음부터는 다른 거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반해서 뜨게 됐는데, 저는 이게 제 마음에는 솔직히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완성한 다음에 거의 많이 입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슬퍼라. 근데 입었을 때 촉감이나 가볍거나 그런 거는 좋거든요. 근데 전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원래 처음에 그 게이지를 냈을 때 3mm로 하니까 아 지금 스와치 가지고 오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지금 아 지금 맨날 오랜만에 찍으니까 맨날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찍다가 자꾸 가지고 오고 찍다 뭐 가지고 오고 다시 촬영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언제 좀 나아질려는지 제가. 아무튼 처음에 그 수화치를 냈을 때 그냥 이 무늬 몇 개 이렇게 넣고 이 메리아스 게이지 내려고 요거 한 몇 단 뜨고 그 위에 무늬 들어간 거 두 단 뜨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수화치를 냈을 때 이 구멍이 너무 옹졸한 거예요. 구멍이 너무 옹졸해가지고 어우 막 단축구멍 그런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진짜 너무 갑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안 예쁘다, 피자 무늬가 너무 안 예쁘다 싶어가지고 함뜨방에 아 저는 왜 이렇게 피자 무늬가 예쁘게 안 나올까요? 했더니 그 이게 야노버 할 때 SSK를 하면서 그 다음 야노버였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당겨지지 않게 야노버하고 SSK 뜨면서 야노버한 부분에 실이 너무 당겨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셔서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많이 늘리면서 떴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스와치에서 봤을 때 너무 빡빡해 보이나 해가지고 구멍이 작은 것도 그렇지만 해서 원래는 스와치를 3.5mm로 냈다가 4mm로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4mm로 지금 밑에서 왔다 갔다 막 해요. 여기 창가에 올라가서 뭐 밖에 구경하다가 뭐 했다가 이 밑으로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 카메라 그 뭐 보이지 않는 데서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주방에 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카메라를 낯가릴까요? 참 유튜브 스타인데 정말 귀한 몸이지. 3.5로 했다가 4mm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게이지가 원작보다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는 더 작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1사이즈로 떠도 제가 원하는 가슴둘레는 안 나올 것 같긴 했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좀 그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화보집에서처럼 그 좀 핏되게 이렇게 핏되게 소매도 이렇게 입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쉬운 도안입니다. 그리고 이 무늬도 되게 일괄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실이 특징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탄성 있는 실이나 그런 실로 떴더라면 우리 좀 섞인 실, 울코튼 이런 걸 떴더라면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그냥 입고 다닐까요? 여기가 너무 그 무늬가 일률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게 뭐 뜨개 옷의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입고 나가면 아유 뜨개 해서 입었네 라는 느낌? 근데 그 의미가 예쁘다가 아니라 엉망진창이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까봐 안 입고 나가게 되네요. 제 눈에 안 차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려니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우, 이 줄이 참 오늘따라 거슬리네요. 그렇고요. 이거는 이 도안은 바텀업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바텀업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뜨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예전에 뜨면서 계속 그 뜨고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우여곡절이 이거 뜨다가 런너큘로스 시작하게 되고 이거 뜨다가 여름밤 숄 시작하게 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요즘은 무너발을 조금 하고 있는데 원래 무너발을 못하는데 하나 시작했으면 그거 쭉 떠서 뭐 열흘이건 2주건 끝내고 다른 거 뜨고 싶으면 그때 시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뜨다가 도저히 막 진짜 그런 말을 해도 되나? 빡쳐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막 그래가지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뜨태기 오겠다 해가지고 놓고 다른 거 하자 해서 다른 거 하고 그거 쭉 완성하고 나서 다시 이걸 잡았는데 또 열받게 해가지고 막 뚜껑이 또 열리고 그래서 아 너무 하기 싫어 다 팽개쳐 막 했다가 또 이러지 말고 다른 거라도 하자 할 건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추스르고 다른 걸 또 쭉 해서 끝내놓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또 열받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뜨던 옷 중에는 정말 오래 걸린 옷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6월 초중순쯤 시작했을까요? 근데 7월 마지막 주에 끝났어. 7월 30일 정도? 거의? 그때쯤 끝난 것 같습니다. 언제 했지? 언제 뜨기 시작했지? 아 인스타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인스타로는 그렇고 제가 자막으로 언제 시작 언제 완성 이렇게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아, 원작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작은 1사이즈부터 9사이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굉장히 폭이 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원작에서는 5cm 정도 그 파지티브 이즈를 주라고 해요.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이렇게 낭낭하게 입는 핏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붙게 이렇게 입는 옷이라고 볼 수 있죠. 5cm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그 정도 핏을 원하긴 했는데 5cm에서 한 8cm 정도 딱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지가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1사이즈를 떠도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작대로 하면 가슴 너비가 1사이즈가 82.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죠. 근데 이게 또 이 구멍무늬다 보니까 아마 늘리면 잘 늘어나기도 해서 정말 딱 맞게 입으려면 그렇게 해서 뭐 입어 자기 가슴 둘레에 딱 맞던지 아니면 그보다 작아도 입으면 타이트하게 입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 그런 건지 82.5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91.5예요. 그 다음이 101이고 110이고 119고 128, 137, 146, 제일 큰 사이즈가 156cm예요, 너비가. 꽤 넉넉하죠. 82부터 시작해서 156까지니까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저는 한 가슴 둘레 92, 3 그 정도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말씀드리면 되지? 아, 그 원작도 핑거링 굵기에 어텀 앤 인디고라는 실을 사용했어요. 이 실이 그때 함께하는 분 중에 이 원작 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걸 하려고 산 건 아니고 원래 사두셨던 실 중에 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신기했어요. 저는 이런 실 이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걸 소장하고 계시다니 그래서 아 보통 고수분이 아니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원작은 3.25랑 3.5mm로 떴어요. 그래서 원작의 게이지는 3.5mm로 10cm 그냥 메리아스 게이지 겉뜨기 안뜨기 해서 했을 때 24코 38단이 나오네요. 블로킹 한 거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 니팅 투데이 린넨 코튼 멜론 컬러 6합을 3.5mm로 메리아스 게이지를 냈을 때 세탁 전에는 23코 정도 내코 이렇게 나왔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22.5코에 메리아스 부분을 한 5cm 조금 넘게 뜨고 그 다음 피자 무늬를 반 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메리아스 무늬는 5cm를 재서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36단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작이 24코에 38단이니까 단수도 코수도 조금 더 제가 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더 작게 코수는 작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 똑같이 뜨면 똑같은 코스로 뜨면 제가 더 크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고요. 근데 더군다나 저는 스와치는 3.5mm로 냈는데 구멍 무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너무 옹졸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4mm로 올렸더니 사이즈 1을 떴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 크게 나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요. 소매하고 그 바디 고무단 거기는 3.5로 떴고요. 그 여기 뭐지 그 몸통 그리고 소매 올라와서는 그 4mm로 뜨고 이 목 고무단은 2.7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냥 3.5 그대로 했더니 좀 안 예쁜 것 같아서 그냥 풀고 다시 풀고 2.75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아 그리고 그 이게 바텀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매를 먼저 뜨라고 해요. 뭐 몸통부터 떠도 되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도안에는 이제 소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매 두 짝을 떠놓고 시작을 합니다. 소매 두 짝을 뭐 여기까지 뜨는 게 아니고 아 그리고 제가 바텀업을 이거 말고 이 전에 그 V펀칭 헤르미님이 유튜브에 무료로 영상 올리신 그 V펀칭 반팔 니트 있거든요. 그거 되게 잘 입고 다녔어요. 지금 요즘도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 무료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바텀업이긴 한데 이런 레글런 주름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세딘 슬리브 그런 방식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고무단 쪽으로 연결된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죠. 그래가지고 그냥 정핏으로 나오게 뜨는 옷인데
그때도 바텀업을 해서 소매를 따로 떠가지고 계산을 다 해서 이렇게 그 재단하듯이 옷 만들듯이 진짜 이렇게 암홀 파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소매 만들어갖고 꿰매서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붙였거든요. 이 둘레를 갖다가. 근데 이런 레귤러 스타일의 바텀업은 제가 처음 떠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아, 그 얘기 말씀 안 드릴 뻔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매를 뜨라고 하는데 소매를 이만큼 뜨고 떠놓는 게 아니에요. 한 요만큼 뜨거든요. 지금 여기 연결된 부위 있잖아요. 이 겨드랑이 연결된 그 바느질 한데 거기 바느질을 안 했어. 바느질도 아니고요. 이거 연결이 무슨 쓰리니들 바인드 오프? 그런 걸로 하는데 그걸로 연결하는 겁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쉽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소매를 떠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쪽을 떠놓는데 너무 앙증맞은 거죠. 근데 제가 원작은 이 고무단을 몇 센치더라고 했지? 고무단을 3cm 뜨고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메리야스단은 1.5cm, 1사이즈 기준으로 1.5cm, 진짜 작죠? 1.5cm면 이게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그 정도를 뜨고 아주 찔끔 뜨고서 거기서 이제 멈추고 실을 끊어놓으라고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이 원작에 있는 모델들이 입고 있는 모습도 보면 소매가 이거 딱 붙으면서 한 요만큼밖에 안 오잖아요. 캡소매보단 조금 긴데 요 정도? 그래서 너무 짧아 보이나 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하자 해서 저는 이거를 2.5cm 그래봐야 도찐개찐 같지만 2.5cm를 떴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지금 이음 부분부터 여기까지 5.5 정도 뜬 건데 세탁하고 나서 재보니까 여기는 한 5cm 정도 됐더라고요. 살짝 줄었는지 그렇게 됐고. 아무튼 여기 떠놓은 다음에 이걸 나중에 바텀업으로 이걸 쭉 떠올라와서 이 무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레글런을 잘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지금도 살짝 저도 빗대칭이긴 한데 양쪽이 되게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모양에서 그대로 유지를 잘 하면서 코주림을 양쪽을 똑같이 맞춰주면서 올라가면서 이 구멍 무늬를 없애는 거를 좀 대칭으로 잘 없애면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소매를 합쳐야 돼요. 그래서 아니지 아니지 여기서 합친 다음에 이제 줄이면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떠놓은 다음에 이제 소매를 합쳐가지고 떠 올라가는 건데 그때 좀 복잡하고 헷갈렸어요. 아무튼 이 소매를 갖다가 떠놓고 이 연결하기 전에 여기를 갖다가 코를 셔놓는 거죠. 코를 쉬는데 그때 좀 실을 길게 끊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실을 도안에서 끊고 뭐 여기까지 뜨고 끊은 다음에 뭐 소매를 연결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끊는지도 모르고 그냥 연결해 소매를 연결했더니 옷이 막 이상해지는 이게 맞나요? 막 한뜨방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실을 끊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끊고 양쪽 다 그렇게 끊고 끊고 해가지고 연결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바느질 할 생각으로 실을 좀 여유 있게 남겨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든 소매를 뜨고 그 단계에서든 아무튼 실을 좀 여유 있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구도가 내려가서 해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 해가 내려가는 시간이 좀 빨라져서 이제 해가 안으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 11시, 12시쯤 찍으려고 했는데 다른 걸 하다가 또 딴소리 해야겠다. 오늘 그 히야히야라는 그 대바늘을 직구를 갑자기 하느라고 막 아마존에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제가 아마존 직구 처음 해가지고 막 살려고 막 고르고 막뭐 아니면 추가로 더살 것들 찾으려고 막 아무리 찾아도 없고 해가지고 막 찾고 어쩌고 막뭐 국내 사이트랑 막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일본 사이트에 살려고도 해보고 재고가 없고 막 분주해가지고 오전을 다 썼어요. 그래서 오전에 못 찍고 지금 한 2시? 3시가 다 됐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슬슬 내려가니까 이제 이렇게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 제가 눈이 부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대로 너무 해가 이렇게 간접광이어야지 너무 직광으로 들면 옷도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신경을 쓰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실을 여유 있게 끊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도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인의 책이 좀
일목요연하게 쓰여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구구절절이더라도 좀 풀어서 편하게 그냥 쭉 읽어서 할수 있게끔 써 있는 도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취향 차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도안이 거의 뭐한두 쪽? 차트까지 하면 세쪽이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 여름밤 숄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도안 원작에서는, 몇 단 올라가지? 아, 그리고 저는 그 원작에서는 아마 이 피자단이 6단인가 올라갈 거예요. 그좀 크롭한 게 원작이 그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짧을까봐, 그럼 짧으면 스커트 같은 데는 입을 수 있겠지만 평소에 그렇게 편하게 입지 못할 것 같아서, 2단을 더 떠줬어요. 원작보다 2단을 더 떠서 여기 겨드랑이 연결하기 전까지, 8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함따 하신 분들 중에는 더 길게 입고 싶으신 분은 10단 정도 올라가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8단을 올라갔고요. 소매 연결한 이후에 여기부터 여기 쭉 줄임하면서 올라갈 때는 5단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피자 모양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무늬로 올라갔고요. 밑에서부터는 8개, 피자 무늬 8개를 올라갔습니다. 그렇고, 또 말씀드릴게. 소매 연결부는 겨드랑이 입기 할때 3니들 바인드 오프로 했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되게 잘 나와 있고 생각보다 되게 쉽더라고요. 뭐 이름 되게 복잡해 보여서 바늘을 3개를 쓴다고 뭐지 뭐지 이랬는데 쉬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 도안을 읽을 때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바어 이게 원래 겨드랑이 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작 코가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고무단부터 쭉 뜨다가 이제 무늬를 뜨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보면 피자가 그 피자 위에 바로 피자, 이게 똑같은 그 방향이 아니고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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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 서로 위에 피자 사이에 또 피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차트는 그냥 요약돼서 한 개만 뜨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트를 뜰때 반복할 때 그냥 계속 똑같이 떠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작 마커를 계속 옮겨요.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피자를 뜰때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 시작해서 쭉 피자를 뜨고 돌면 이 여기서 와서 똑같은 위치에 와서 또 피자를 시작하면 얘 위에 바로 피자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피자가 있으면 그 옆으로 비껴나게, 그 전후로 이렇게 비껴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자를 제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나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눈이 나빠서. 이게 시작 마커면 요대로 그 다음 단에서도 또 피자를 그대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도안에서는 그 시작 마커를 몇코 전으로 옮겨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몇코 전으로 옮겨라 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피자 무늬를 쭉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 피자 무늬 들어갈 땐 다시 몇코 뒤로 가라. 그러니까 몇코 마커를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 피자 단에는 뒤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만들어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작 마커가 여기 겨드랑이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부분을 놓쳐서 그냥 쭉 돌리면서 뜨신 분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갔다 뒤로 갔다가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죠. 마커를 몇코 앞으로, 그 다음 피자 뜰때또몇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옮기신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았어요, 함뜨방에서. 근데 그렇게 옮기시면은 쭉 돌려서 어쨌든 여기서 그냥 뭐잘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리고 돌리다 보니까 시작 마커가 막 여기 와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앞으로 뜨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괜히 이거 그럼 어떻게 되지 머릿속으로 계산하시지 마시고, 그냥 시작할 때그 도안에 잘 읽어보시면, 요 바디 고무단 뜨고 나서 그 다음 피자 뜨고, 그 다음에 넥스트 라운드에서 BOR을 옮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옮겼다가 다시 거꾸로 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되게 힘들었던 게, 도안이 이게 코스가 홀수예요. 이 무늬에 그 반복되는 그 차트의 코스가 홀수예요. 근데 그 홀수가 예를 들어 15코잖아요.
그러면 그 15코를 반을 쪼개면, 왜냐면 이게 마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자의 꼭지점이 정말 그두 피자의 딱 중간에 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계속 뜨는데 마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단에서는 피자가 그 위에 피자 시작부, 이 피자 꼭지점이 이위 피자 사이가 두 코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땐세코 있다가 두코 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커를 잘못 옮겼는 줄 알고 이거를 한 이만큼 떴다가 또 풀었다가 이만큼 떴다가 풀었다 이걸 한세번 했거든요. 미쳐버리겠는 거죠. 왜냐면 그냥 쭉 뜨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레이스 무늬가 제대로 예쁘게 안 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되게 신경 쓰면서 떴는데도 지금 이런 거거든요. 신경 쓰면서 떠가지고 금방금방 막 쑥쑥 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좀 공을 들여서 나름 떴는데 한 피자 무늬 3개 정도 더 풀고 또 다시 뜨고 풀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불신했던 거예요. 제가 잘못 떴는 줄 알고 계속 잘못 다시 했는데 다시 하다 멘붕 와갖고 이제 다른 거 캐스트온 해서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왜몇 번을 하니까 이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탑다운이면 입어보면서라도 하니까 좀 재미로, 옷이 만들어지는 재미로라도 참는데, 이건 바텀업이니까 그냥 밑에 그냥 허리띠 같은 것만 이렇게 있고 옷의 형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가 나중에는 이게 도안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아무튼 이게 코스 자체가 홀수 반복이 되는 건데, 그건 절반을 잘라서 마커를 왔다 갔다 옮기다 보니까 절반이 절반이 아닌 거잖아요. 뭐 15코 반복이면 7코, 8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한 번에 7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코스, 아무튼 도안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피자들이 잘 올라가는 거로 보이면 그냥 되는 건데, 뭘 잘못하고 있나 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간 어쨌든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함트가 7월 중순까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 작품 중에 하나만 완성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이걸로 애를 먹어가지고 중간에 다른 작품들을 막 완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밤 쇼를 그 함트 기간 내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장님도 두개다 뜨고 싶으신데 아직 완성을 못 하셨다 하시면서 방장님도 여름밤 쇼를 먼저 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차띠를 그래도 함트 연기매 이렇게 뜨신다고 하셔서 그 함트방을 7월 말까지는 일단 거기 있는 자료들 그동안 뜨시면서 서로 막 공유한 자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할 것도 있고 하니까 폭발을 시키진 않겠다, 7월 말까지는 열어둔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안에는 이걸 뜨고 싶어서 엄청 막 열심히 달렸어요. 다시 그 여름밤 쇼리 7월 15일 정도인가 끝나고 다시 이거를 이제 돌아와서 그 떴다 풀렀다 떴다 풀렀다 했던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7월 30일 날 거의 간신히 완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세탁도 못하고 그냥 그방 폭파하기 전에 사진 남기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떴으니까, 엄청 고생하면서 떴으니까 이제 했다고 이제 딱 어떻게든 올리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그냥 완성하자마자 세탁도 안 하고 그냥 찍어서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색깔은 참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렇게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저를 힘들게 했어요. 어쨌든 네, 이렇게 완성한 옷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이즈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게이지가 원작보다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사이즈는 원래 원작대로 하면 82.55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1사이즈를 떴지만 총장이, 가슴 단면이 50이 나왔어요, 세탁하기 전에. 그다음에 총장이 53. 아, 제가 아까 게이지는 말씀드렸죠. 총장은 53, 가슴 너비가 50이 나왔어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되게 낙낙한 그냥 옷인 거예요. 아까 그 원작같이 진짜 핏대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낙낙하게 입는 옷. 그리고 레글런이 25cm. 여기서부터 요 고무단부터 여기까지 해서 25cm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매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쟀을 때, 그냥 눕혀놓고 쟀을 때 14cm, 그러니까 둘레가 한28 되겠거니 이렇게 했고,
그다음 바디고무단이 6cm 정도를 떴어요. 6cm를 떠서 올라갔는데 이거를 세탁하고 나서는 살짝 변화가 있었어요. 아주 큰 변화는 아닌데 총장은 53.5가 됐고요. 가슴 단면은 이게 아무래도 레이스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는 게 있어서 그런지 살짝 수축은 거의 안 하고 살짝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가슴 단면은 48이 됐습니다. 48이나 50이나 뭐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48이 돼서 가슴 둘레가 한 96에서 아니면 재 어떻게 놓고 재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또 있어서 아마 둘레는 100 가까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글러는 여기부터 요 끝까지 26cm가 나왔고 그리고 그 소매 너비는 14.5 정도 돼 보니까 거의 둘레가 29에서 30은 되지 않을까 싶고 바디 고무단은 5.8 정도로 살짝 짧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점점 목이 아프네요. 아, 이거 이 컵 사신 분들 많으시죠? 요거 지금 요거 요 토끼 얘가 토끼예요. 토끼가 뜨개 자세히 보시면 뜨개를 하고 있거든요. 뜨개 편물이 여기 담기는 건가요? 라면처럼. 아무튼 아 목이 아픈데 이게 지금 세탁을 했는데도 먼지가 이게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먼지가 펄펄 날리는 게 느껴져요. 몇 번 더 빨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목이 잠기네요. 저 뜨개컵 스타벅스에서 이번에 그 가을 에디션 해갖고 나온 거잖아요. 저거랑 그 뭐지 약간 피아노 치는 음악에 관련된 거랑 이 뜨개에 관련된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뜨개인들은 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에디션이 처음 막 그 공개됐을 때부터 그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전 저게 저 컵이 제일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이보리색이고 속에는 민트색이고 해서 저거야 했는데 그 인터넷으로 주문을 물론 해도 되지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결제해야지 좀 할인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를 굳이 알면서 그냥 사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장을 가야지 했는데 마침 그때가 계속 그 뭐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뭐 태풍 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태풍이 온다고 하고 막 비가 어느 날은 비가 좀 많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최근에 비 많이 온 적 있었잖아요. 많이 오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아 다음에 가 계속 미뤘는데 저게 되게 한정돼 있고 수량이 많지 않고 그렇다는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그냥 살 수 있겠지 이번 시즌 안에 가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천천히 사지 뭐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지난 다음에 추석 쯤인가 돼서야 제가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저 에디션을 나온 거 중에 좀 음악 관련돼 있는 거, 뭐 토끼가 피아노 치는 거 막 이런 그 텀블러 막 이런 거는 한두 개 뭐 보이고 뜨개 컬렉션으로는 하나를 제가 막 그나마 없는데 어떤 지점에 가서 하나를 봤어요. 그때가 어디 가서 본 거지? 뜨개 뚜껑 달린 거 밑에는 분홍색이고 위에가 뜨개로 돼 있는 털뭉치처럼 이렇게 얹어져 있고 여기 옆에 나뭇가지 꽂힌 거 초파같이 제가 그 커피 볼 때마다 그 밑에는 분홍색이기도 하고 해서 초파 같다고 막 이러는데 그 초파컵 그거 하나를 보긴 했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거는 또 아니니까 그거라도 남편 사라고 하는데 아 저거 말고 그거 하얀 거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거 뚜껑도 있고 좋네 저거 사. 그래서 아니라고 저게 아니야. 내가 살려는 거 저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럼 딴 데 가보자 해서 딴 데 갔는데 제가 세 군데를 가봤거든요.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정판이라 없다고 지금 없으면 없는 거라고 하길래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럼 그냥 내 거 아니었나 보다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냥 혼자 밥 먹고 커피를 먹고 이제 뜨개를 할 겸 갔었어요. 스벅을 그냥 동대 스벅을 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 뒤에 그 굿즈 있는데 그에서 MD 상품 쫙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눈 탁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에 포커스 그냥 이게 돌아서는 순간 제 포커스가 거기로 다 맞춰지는 거 있잖아요. 왜 다른 거 아웃 포커싱 되면서.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저게 왜 저기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갔던 매장 중에 세 군데 매장 중에 거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더안 들어 지금 저기 없으면 없는 거냐 했더니 재고가 없다. 그럼 더 나중에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언제 들어오나요? 했더니 아마 한정판이라 안 들어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접었는데 거기 걔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기 있지? 일단 집었어요. 그래서 가서 바로 짚고 혹시 저 이게 하나만 있는 건가요? 했더니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주세요. 했어요. 근데 했더니 그냥 포장을 해서 주시는데 그 한지 같은 거 여러 겹에다 그냥 싸서 종이가방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박스가 있지 않나요? 이런 거? 근데 박스도 없이 그냥 주시는 거 보니까 누가 반품을 했던가? 그런가 봐요. 그렇지 않고는 걔가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반품을 해도 박스가 없는 거 반품을 받아주시나? 모르겠네. 아무튼 스티커고 뭐고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라 그냥 깨끗하고 해서 가져와서 제가 뭐 설거지해서 그냥 쓰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왔는데 반품한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재고가 어떻게 떠돌다가 온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되게 잡소리를 많이 하고 아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원래는 옷을 지금 두 벌을 F 영상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45분이나 지났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별로 이 옷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거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도안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야 될게 혹시 있는데 빠뜨린 건 아닌가? 지금 너무 허술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카메라를 보니까 45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제가 되게 신기하네요. 네. 말을 참 많이 해요. 카메라를 켜면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역시나 방송 찍는 동안 덕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이러면은 따로 영상을 또 따야 되는데 지난번 영상에 보셨죠? 지난번 영상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짧은 영상이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면은 거기 덕후가 나오는데 덕후가 너무 잘 놀고 있고 귀여워서 제가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이댔거든요. 그랬더니 아, 바로 정색하면서, 그러니까 잘 놀고 있었어요. 그 캔디 쿠션을 안고, 요 자리가 원래 덕구 그 침대를 제가 요즘 해줬었어요. 한동안, 이건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없었겠다. 남편이, 진짜 끝나지가 않네, 끝나지가. 남편이 그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한 추석 열흘 전쯤? 10월 초에 갑자기 걸렸거든요. 그래서 안방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랑 덕구 아지트 공간이기도 해요. 침대 위에서도 제가 뜨개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덕구는 거의 그막 우다다하고 뛰어다니고 여기 창가에서 밖에 구경하고 이런 시간 아니면 여기 일광욕 막 한두 시간씩 하고 이런 시간 아니면 거의 침대 이불 동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라넌큘러스 빨간 라넌큘러스 첫 번째 거 떴을 때 한번 저기 덕구 이불 동굴 막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 살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그 거기 못 들어가니까 되게 우울해하는 것 같고 두리번 계속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두리번 거리고 자기 안식처 공간을 낮에도 계속 못 들어간다는 게 밤에 저희 자고 있을 때는 같이 자다가 중간에도 나와서 캣타워에서 자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렇긴 한데 낮 동안도 계속 저기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편이 거기 격리돼 있으니까 문이 계속 닫혀 있고. 만약에 제가 갇혀 있었으면 계속 울었을 거예요. 문 열으라고. 그럼 아마 저랑 같이 격리되어 있었겠죠. 계속. 안방에서. 아무튼. 근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앞에 서성거리는 거예요. 계속. 서성서성거리고, 좀, 애가 좀, 뭔가, 그, 마음이 안 편해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달래주고, 하루 이틀은 계속 달래주고, 아, 지금 네가 못 들어가니까, 우리 언니랑 여기서 있자. 여기서, 우리 오늘 여기서, 놀고, 잠도 여기서 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일주일 넘게는 여기 있어야 될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달래줬어요. 계속 여기서 놀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잠자고, 화장실도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안방에 있고, 항상 그랬었는데, 왜냐면 이사 오고 저기가 되게 제일 제가, 덕구가 편애하는 장소고, 제일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장소라서, 뭔가 낯선 사람 오면 절로 바로 숨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음 편애하는 장소니까, 밥 먹는 곳도 저기 한 곳이, 안에 있고 화장실도 저기 안쪽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다 꺼내가지고 화장실도 다 밖에 있고 지금은
우리 화장실도 밖에서 가고 이제 다 한동안 여기서 지내야 해 하면서 설명해주고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불에 담요에 막 깔아줘서 푹신하게 해갖고 침대처럼 해줬어요 일단은 여기서 자자 하면서 근데 지금 여기도 좋아하는 장소가 돼가지고 여기서도 많이 자는데 이 얘기 왜 했지? 아 네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제 그 캔디 쿠션 팍팍팍팍 하고 있는 거를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잘 놀다가 갑자기 또 슬슬 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눈이 부시려고 해요 팍팍팍팍 하다가 카메라를 제가 찍고 있다는 거를 한몇초 만에 인지를 했어요 아 금방 그래가지고 딱 보자마자 카메라를 보더니 바로 카메라 그냥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제가 카메라로 찍으면 핸드폰으로 편집하는데 또 옮기고 와, 하기 귀찮아가지고 거의 핸드폰으로 다 찍는데 제가 이제 후방 카메라를 대고 있으면 그 카메라 눈이 싫은가 봐요. 그 카메라 렌즈가 동물들이 봤을 때는 동물 눈동자라고 생각해서 싫어한다라는 걸 보긴 했거든요. 아무튼간. 그래서 그거 마주치는 순간 바로 정색하면서 그 영상 보면 그러거든요. 이거 전 영상. 바로 벌떡 일어나갖고 아무것도 안한 척해요. 아, 정말 귀여우면서 정말 많은데 제가 포착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 그리고서 카메라 아무리 놀으라고 제가 막 이렇게 흔들고 던져주고 해도 안 놀더라고요. 카메라 끄고 또 다시 재밌게 놀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어떻게 도찰이나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서 깜짝 촬영을 해서라도 제가 또 영상에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 안 보여줘도 그만인데, 또 덕구 보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웬만하면 영상에 덕구를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추억을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언제나, 언제, 언제든, 언제가 됐건 아무튼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가족들의 시간이나 특히 덕구와 관련된 추억들이 남는 게 좋아서 웬만하면 영상에 조금씩이라도 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호떡이가 진짜 너무 예쁜데, 호떡이도 호떡이를 영상으로 많이 남겨주지 못한 게 보내고 나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덕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이 유튜브로 만들지 않더라도 자꾸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카메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도 찍으려고 하면 바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세가 확 틀어지는데 동영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찰칵도 아니고 계속 들이대고 이러고 있는데. 그저 먼 산만 바라보네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뜨개 하는 베란다 토끼띵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뜨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거실이 이렇게 베란다 확장이 돼 있어서 바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베란다가 예전 집은 조그맣기도 했고 바로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로 거실이나 주방에서 있다가 그냥 계속 베란다가 보이니까 이렇게 날씨 엄청 좋은 날에는 베란다에 식물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나가서 캠핑 의자에 펴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기도 하고 뜨개도 하고 거기서 많이 생활을 했는데 요즘 진짜 날씨 너무 좋잖아요. 베란다 앉아있기 진짜 좋은데 베란다가 이제 안방 저 구석탱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찾아 들어가게 해야 되고, 오히려 고립되는 느낌이고, 뭔가 제가 개방된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베란다에 많이 나가 있었는데, 완전히 반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 닉네임 값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채널명은 베란다 토끼인데, 베란다에 있는 모습을 거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항상 재밌었냐고 막 이렇게 쭈뼛거리면서 여쭤보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정모에 갔는데 태태님께서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신다고 하시면서 되게 처음에 만났을 때 많이 되게 반겨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스킨십도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시면서. 근데 영상 찍을 때 너무 그렇게 막 쭈뼛거리면서 오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재밌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용기를 주셔서 되게 큰 힘이 됐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뭐죠? 삼천포로 막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의 아주 아주 철진한 이런 지금 그림자 져서 되게 색깔이 이상해 보이네요. 역시 영상을 너무 늦게 찍었어. 철진한 이 여름 니트. 플로렌시아 스웨터, 별칭이 피자티인 요 반팔 티셔츠를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예쁜 도안이니까요. 아마 게이지를 잘 맞춰 뜨시면 저같이 이런 낙낙한 핏보다는 원작처럼 좀 그렇게 핏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다 지났지만 다음 여름을 기약해서 다 내년에 뜨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년에 뜨실 때제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좀 팁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몇개안 되는 팁이지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어쨌든 용기를 주셔서 찍어보게 됐습니다. 또 이제 이거 말고 또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네요. 저는 이거 금방 끝날 줄 알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지금 가을 겨울 옷 뜨고 있는 옷이나 숄 이런 걸 뜨고 있는 게 많거든요. 제 기준에 많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시고 행복하시고 또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서서 찍는 착샷도 준비해 봤습니다. 길이도 53cm 정도 돼서 입기 편하긴 하고요. 보시면 굉장히 품도 낙낙하죠. 아주 원작과는 다른 디자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좀 섭섭하지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일 선물로 사줬지만 쓰지 않는 해먹. 얼마 전에 덕구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나름 사줬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잘 쓰던 담요랑 이런 것들을 좀 깔아주고 위에도 잘 쓰던 거 이불집처럼 덮어놓고 했는데 몇번 들어가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긴 했어요. 근데 아주 잠깐이고 그마저도 거의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덩그라니 있어요. 제가 창가 좋아하는 창가 옆에도 놔줘보고 어디 딴 데도 놨다가 막 이러는데 잘안 쓰네요. 이 강아지 풀을 제가 밖에서 뜯어온 걸 꽂아놨는데 나름 감성 있죠? 어쨌거나 좋아하는 캔디 쿠션도 꽂아놓고 했는데 이렇게 덩그라니 있습니다. 잘 써줬으면 좋겠는데 선물을 거부하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카메라.
갑자기 생각나서 카메라를 켜봤는데 카메라 켜기 전에도 아, 몇 바퀴 타가지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골골대고 난리 났어요. 만족하세요? 네, 드디어 선물에 관심 있습니까? 네? 어때요? 한번 써보고 싶어졌어요? 오치,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긴 내 건데 쓰기는 싫어. 올라가는 거야. 냄새만 맨날 붙여. 응? 낯선 냄새가 아직도 나? 저기 딴짓 하시는 거예요? 도미.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스크래쳐 뜯은 거 박스 쪼가리 아니에요? 들어가자 이제 가자 가자.